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증권 신예원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천안 사무소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 사건과 상간녀 상간녀 위자료 소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사건에서는 유책주의라고 해가지고 그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일방 배우자의 경우에는 원래 청구를 할수 없었는데, 요즘에는 좀더 파탄주의 경향이 강해지고 있어서 책임이 실질적으로 있는 배우자일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혼이 인정되는 확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양육권의 경우에도 보통은 어머니한테 인정이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보시는데, 요즘에는 아내 측에서 불륜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아버지 쪽에서 친권과 양육권을 보유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 사건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또꼭 법리적으로 다툼을 하지 않더라도 법정에서 조정을 통해서 조기에 종결할 수 있는 특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간남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상간남이나 상간녀가 소재가 명확하지 않다거나 소장 받는 것을 거부한다거나 할 경우에 공시송달 등으로 진행이 되게 되고 나중에 강제집행까지 신청해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절차가 있으니까 변호사의 조력을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